조성룡 후보의 연방자유당 윌로우데일 경선대회가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조 후보 측은 투표장이 지역구를 벗어난 데다 평일 저녁이라 참석이 쉽지는 않지만 동포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제가 국회의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꼭 나와서 저를 위해서 1번을 찍어주시고 저는 앞으로 당선되어서 여러분들과 우리 동포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윌로우데일 경선대회는 오는 20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셰퍼드와 더퍼린 서쪽에 있는 몬테카지노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투표권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사진과 이름,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면허증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증과 전기요금 청구서, 그 외 면허증과 신용카드 고지서 등을 지참하며 학생은 학생증과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투표장에서는 후보자 이름이 적힌 용지를 받아 이름 옆에 숫자 1을 적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을 먼저 초를 쓰고 그 다음에 선이라고 써 있는데 그 옆에 1번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 한 번만 하시고 집에 가셔도 됩니다. 조 후보는 투표 당일 호텔 인근이 매우 복잡할 것이라며 가급적 서둘러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날 몇천 명이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일찌감치 한 5시 반까지 도착하셔서 줄을 서셨다가 6시 문 열자마자 투표하시는 것이 저희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어제 이임을 앞둔 정광균 토론토 총영사도 조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동포들에게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인 그 연방의원 이 나와도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조 후보 측에 따르면 당일 현장에서는 주차장에서부터 투표장까지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친절히 안내해 줄 예정입니다. 또 차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